네, 안녕하세요.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되게 딥북으로 갤럭시 노트 9 노9를 개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KT 기변을 했어요. 솔직히 원래 G7으로 할까 하다가 솔직히 요번에 노트 9이 되게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나온 것 같아갖고, 네, 저도 한번 좋은 거 써보고 싶어서 거금을 들여서 질러봤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죠. 왜냐면은 제가 기존 KT 통신사를 이용한 지가 1년 6개월이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런데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만에 진행을 해도 위약금을 안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조건이 되는 데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씩 언박싱을 해보면 노란 게 아닌 거 보시면 아시죠? 128기가짜리 모델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유심카드 뽑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케이스 있고,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되게 고급진, 오, 괜찮다. 그리고 여기 바로 노트9이 있습니다. 노트9. 아, 얼마 만에 최신 핸드폰을 사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그런 저렴한 핸드폰을 자주자주 바꾸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제 신변이 바뀜에 따라서 오래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오래 써보자 라는 취지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펜 뽑는 거, 펜촉 뽑는 거 있고요. AKG 이어폰, 하지만 전안 쓸. 그리고 USB 타입C, USB 타입C 젠더. 그리고 파워 어댑터는 항상 암페어를 확인해 줘야죠. 9V 1.6 7, 5V 2A짜리 차지 지원하겠죠. 그리고 이게 다예요. 네, 한번 켜봅시다. 켜보기 전에 유심을 꼽아야겠죠. 유심. 우선 기존에 쓰던 G6에서 유심을 끄집어 내보겠어요. 어딨냐? LG가 이건 나중에 한번 비교 영상을 좀 찍어드리긴 할 텐데, 역시 삼성이 좀잘 만들어. LG는 세세한 부분에서 뭔가 좀 하나씩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기존 삼성 갤럭시 S7 썼을 때는 블루투스 기기마다 별도 볼륨값이 있어가지고 차에서는 만땅 이어폰,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은 좀 적당하게 이렇게 다 별도 관리가 됐는데, LG는 그런 걸 지원 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섬세한 부분에서 삼성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제쳐두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좀 많이 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꼽아 볼게요. 128기가 SSD, 아니, SD 카드. 조심조심해서 고장 안 나게 꼽고, 꼽은 상태에서 켜봅시다. 켜는 게안 보이니까 얘를 벗겨야겠죠. 네, 켜졌습니다.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자. 아이자. 자, 뜨는 동안, 예, 벗겨내고, 예, 저는 필요 없어서 벗겨서 안 잊어버리게 여기다 이제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쓸지 모르니까. 좋아. 우선, 케이스를 또 대리점에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 반가워요. 네, 실패했어요. 다시 껐다 켤게요. 다시 시작. 시리도 한번 써보고 해야지. 아니, 시리가 아니에요. 빅스비, 우리 빅스비. 갤럭시 S7에는 없던 빅스비가 생겨서 기대가 큽니다. 다들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또 제가 쓰는 용도랑은 맞을 것 같거든요. 젤리 케이스. 이거는 대리점에서 준 거. 이거는 삼성에서 준 거. 대리점에서 준게 조금 더 두께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손에 더 끌리는 부분이 있네요. 자, 모바일 데이터 다시 보지는 않고 허용을 해야죠. 역시 기변이라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음성 사용 시작. 알았어요. 시작해봐요. 와이파이를 연결을 건너뛰고요. 네.
자, 아무튼 개봉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보고 초기 세팅하고 나서 따로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볼게요. 네, 리뷰 영상을 찍어보고 혹시나 원하시는 그런 테스트는 이미 다 했죠. 전문 리뷰어님들께서. 그래서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예, 저는 또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혹시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엿이었습니다. 그럼 뿅.